어쩌다가 씨 일단 아니 댓글에다가 추천하는 댓글 좀 써달라고 하니까 별 그지같고 더러운 것만 추천하잖아요 님들이 그냥 최대한 나중에 김딸이 봐도 아빠가 정말 귀여운 걸로 코스프레를 했잖아 어머 정말 웃어 넘길 수 있을 법한 그런 코스프레 준비했고요 네 아닙니다 바니걸 그딴 거 어떻게 야 나중에 씨 김딸이 이거 보면 어쩔 거야 니들이 책임질 거냐고 야 김딸이 나중에 남자친구 데려왔는데 장인어른 혹시 바니걸 하신 분 아니세요? 이러면은 Nope. 아무튼 예 화면 켜겠습니다 예 자. 아니, 근데 여러분들. 자, 10시에 방송을 킨다 그랬는데, 늦은 데엔 다 사연이 있어요. 이 옷을 입는데, 안 들어가는 거야. 이거 30분 입었어, 30분. 이 옷을. 어? 왜 이렇게 작게 만드는 거야, 옷을? 어? 뭐야? 오. 어딜 보는 거야, 이씨. 변태. 뭐 약속은 지켰죠? 아, 참고로 여러분들 이거 가발을 금색을 못 구해가지고 샤워할 때 머리에 물안 들어가게 하는 그거 있죠? 그거 머리에다 꽂은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아, 연마 아저씨, 왜 이러고 계신데요?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제로투를 하라고? 아니야, 근데 제로투가 안 되는 게 저작권에 걸립니다, 저작권에. 아, 그리고 이게 가슴에 패드 같은 게 있나 봐. 이게 야, 가슴이 무슨 미국 뭐냐? 시트콤 같은 거 보면은 시골 농가 아줌마. 아줌마 같은 느낌이야, 되게. 제임스 왔구나. 그래. 학교 잘 다니지? 이거 누구 벌칙이냐고? 솔직히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분 막 좋을 것 같진 않거든요? 이거 지금 벗을 수가 없는 게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긴장돼가지고 물을 좀 빠르게 마셨거든요? 근데 급하게 먹다 보니까 여기 그 물방울이 조금 많이 튀겨가지고 좀 이제 싼 것처럼 돼버렸어. 그래가지고 이거 벗으면은 김계종 논란 생깁니다. 예. 아, 네. 너무 덥다. 잠깐만. 예. 캠좀 끄고 잠깐 물좀 마시고 올게요. 지금 편집자 표정봐 미쳐 내가 잡아줬지 편집점 예 벗는 줄 알았지? 방송사고 나는 줄 알았지? 와나 이거 읽고 쇼미더머니에서 이거 나오니까 와 이거 생방송에서 써먹으면 히트다 그래가지고 늘 기다렸던 아 요런 타이밍 아주 아주 기가 막혀요 퍼포먼스랄까? 지금 아마 김한혜가 거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을 거야 일부러 내기해서 지는 거냐고요? 꼭! 꼭 게임 X도 못하면서 실전에서 강한 타입이 있어. 그게 김한혜라니까? 애기빵만 했다 하면 그냥 사람이 달라져. 갑자기 두 귀에서 짝기가 된다니까, 갑자기. 옷은 김한혜 옷이냐고요? 예, 옛날에 소녀였을 때 입었던 옷입니다. 장롱에서 꺼내왔어요. 와, 근데 이거 치마 입으니까 통풍이 졸라 잘 된다, 님들. 여기 여자들 있어요? 여자 있으면 손좀 들어봐. 야, 이게 통풍이, 오마이, 이게 뭐야! 아이고! 아, 조금 그러네. 마스크 탐난다고? 아, 이거 정보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더라. 이거 알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4만 원인가? 개비싸게 샀거든요. 다른 직구 사이트에서 2만 5천 원에 팔더라고. 앞이 보이냐고요? 이게 여기가 눈이 아니고 여기가 눈이에요, 여기가. 아, 참고로 이거 마스크 제가 이거 좋아가지고 이 얼굴만 한 거지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살짝 할로윈 마스크 그런 거라서 이런 거니까 눈딱 보이지? 여기가 제 눈이거든요. 야 잠깐만 나 원래 얼굴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 아이씨야. 나 왔다 왔다 왔다. 시험 기간인데 이거 보고 있어. 짜증나. 왜 이렇게 재밌는 거죠? 짜증나. 시험 기간인데 야, 씨. 똥 마려워가지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똥 싸는 것도 재밌는 게 시험 기간이야. 아저씨 나 초딩인데 자기 싫어요. 지금 앉으면 진짜 나중에 개후회합니다. 키 땅딸만해져가지고 내가 낳은 자식한테 아우 귀엽다 아빠 엄마 이렇게 쪼꼬미네. 그런 거 당하고 싶으면은 지금 자지 마세요. 예. 영어 진짜 하기 싫다고요? 근데 영어는 내가 봤을 때 이거 해야 돼.
왜냐면은 영어만큼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은 멋있는 언어가 없다. 자,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 채팅창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3분 동안만 영어로 대화합시다. 자, 영어 쓰세요. 오케이, 유 가이. 저 친구들. My name is. 내 이름은 예종 김. 김예종이야. My hobby. 내 취미는 is. 스트리밍. Yes, 스트리밍. Yes. You have question? 너는 질문이 있니? Throw me. 나에게 던져라. And I'm catchy. 난 그것을 잡을 거야. And answer you. 그리고 너에게 대답할 okay? 거야. Let's talking about. Yeah, 대화를 나누자. Oh, music ambition. 음악 속이야, 맘. X. Okay. You bye. 잘 가. You ban, man. Okay. 넌 해고야. Oh, do you know Hyunta? 스트림 오버. 스트리밍이 끝나면 난 죽고 말 거야. But 하지만. That's a future me. 그거 미래의 나지. Not now mine. Not now me. 현재 내가 아니야.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어를 써야죠. 그쵸? 뭔 영어를 쓰고 있습니까? 아, 집어쳐. 자, 각자 고민 해결 타임. 자, 지금부터는 공주 스머프가 아니고 똘똘이 스머프예요. 똘똘이 스머프. 커피맛 땅콩님, 못생겨서 고민입니다. 그거 저랑 한번 해답을 찾아보아요. 저도 아침 세수할 때마다 자괴감 들거든요, 얼굴 보고. 아, 더럽게 안 묻네 이거. 여친은 생기는 방법. 아까 그분이랑 저랑 같이 이렇게 다 한번 고민을 해봐요. 왜냐면은 잘생기면 생기거든, 여친은. 그런 고민 안 해도 돼요. 잘생긴 애들은 그런 고민 하기도 전에 여자애들이 대시 먼저 한다니까? 최근 두 명한테 고백 받았는데 둘 다 마음에 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할까요? 라는 소설을 읽으셨구나. 추천 좀 해주세요. 저도 그런 거 좀 읽어보게. 형은 언제부터 자신이 멋있다고 생각했어? 보통 근데 그런 생각하지 않나, 남자들은? 세수 촥촥촥 한 다음에 딱 닦은 다음에 이 정도면 한 중상위권? 가면이 왜 하필이면 씨 X자가 됐어, 기분 나쁘게.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먼저 하는 게 나은가요? 아니면 결혼식을 하고 같이 사는 게 나은가요? 제 입장은 누가 뭐래든 간에 무조건 동거는 먼저 해봐야 한다. 왜냐면은 동거를 하면은 그 사람의 작은 습관이 보여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큰 데에서 틀어지는 게 아니고 사소한 의견 차이에서 마음이 틀어지고 거기부터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동거를 하면서 좀 작은 것부터 그 사람의 모든 걸 알아가는 게 좋다고 봅니다. 오펜무, 지금 팬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제 왜 바뀌냐고. 아, 짜증나. 방송하겠습니다. 귀찮습니다, 그냥. 엥!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이거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쁜 김한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봐! 꽉!